같은데요? 파로 시작하는 거! 호도! 아니 이게 뭐 파라고요, 파! 친구 만지면 아주 막 까져. 어. 그래 그래. 바로 시작하는 과일이요. 겉대가 따끔거리고 이게 반을 자른다고. 아이고 답답해. 바로 시작하는 거. 파, 산악. 한식으로 가득 찬 스튜디오. 아유, 결국 통과하고 맙니다. 참새가 여기. 그리고 운유린애가 퀴즈를 하는 순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쌀공장? 그치 쌀공장이야. 멧돼지 사냥의 반전, 그리고 굿바이 빌리지 정글. 재규어를 보러 간 병만족장 대신 먹거리를 찾으러 간 부족원드. 어? 잠깐만요. 성현씨, 왜 그래요? 뭐야? 어디 잡아먹은 건가? 어? 뭐야? 뭐야? 드디어 사냥감을 발견했나 본데요. 멧돼지 같아, 멧돼지 같아. 여기 앞에 있어요. 사냥감을 몰아붙인 성렬씨, 아기 멧돼지로 보이는데요. 어머, 이렇게 귀여워요. 형, 죽여야 말아요. 그쵸? 어머나. 얘 물면은. 용기를 내 잡아보려 하지만 재빠르게 도망가는 녀석. 이럴 때 생각나는 게 있죠. 비비? 병마녀! 병마녀다! 병마녀! 도와줘요! 성현 조심해, 안 들어. 머리라도. 가까스로 돼지몰이에 성공했는데요. 거칠게 반항하는 녀석,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겁에 지는 병만족. 그런데 급기야 들어눕는 아기 멧돼지. 무서워서 이성을 잃은 걸까요? 아기 멧돼지 포획 작전이 정글의 법칙 최고의 1분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집 개처럼 누웠어요, 옆으로. 누워 왜? 뭐야? 귀엽기까지 한 요 녀석, 정체가 뭘까요? 아, 옥수수 먹는구나. 아, 연마할 거 지금 다 먹어요, 형님? 아니, 남의 애완동물 갖고 우리 지금 난리 친 거야, 지금? 허탈하네요. 아니, 어쩐지 개처럼 무섭게 뜯었더니. 옆집 강아지를 잡은 거 그런 거죠. 나 냄새 맡는다. 엄만 잘 엄마. 왠지 친근했어요, 그쵸? 고운 주소도 가 귀여워요. 진짜 시간만 있으면 우리는 내일 나갑니다. 벨리즈 정글의 마지막 밤. 좋을 줄 알았는데 뭔가 더 아쉽네, 섭섭하고. 요 다음 편. 고정으로. 아, 좋죠. 고정으로. 좋아. 형님 어떻게 해요? 난 안 와. 단호한 김성규 씨, 고생 많았어요. 정글의 법칙! 이렇게 벨리즈 정글에서의 생존이 막을 내리고 이번 주 금요일 새로운 생존이 시작됩니다. 신비나라? 뭐? 적자 생존? 이게 정글이고 이게 생존이. 사바나 정글에서 만난 생존의 법칙. 얼마 안 된 거네 진짜. 아래 있는 내장까지 다녀. 저는 진짜 생고기를 저렇게 뜯어먹는데. 피할 수 없다라면 제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시행착오를 한층 단단해진 모습으로 열 번째 생존에 도전하는 병만족. 정말 곳곳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놓치지 마세요. 문소리 김재동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문파탈 배우 문소리 씨가 힐링 캠프를 찾았습니다. 정부에 의하면 약간 썸띵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아, 그래요? 문소리 씨와 김재동 씨가요? 뭐 재동이와 있었던 일은 썸씽이라고 할 수도 없죠, 재동이. 하지만 아, 김재동 씨 혼자 오해했던 거네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집을 이사를 했어요. 네. 집들이 선물로 뭐 사주고 싶다고. 아직도 집에 있어요. 어떤 거죠? 비데 사주셨어요. 여자한테 비데 선물을요? 동생 기억하라고. 남편이랑 잘 쓰고 있어요? 이런. 김재동 씨 실속 없어요. 장감독께서 굉장히 그
천재 감독이라고 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천재 감독의 작업법. 저한테 어떤 스타일의 남자가 좋으냐고 물어봤었대요. 굉장히 단호하게. 첫 번째로 저는 영화 감독은 싫고요. 영화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편이 굉장히 키가 좀 크고 얼굴이 하얗거든요, 피부가. 근데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키가 작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스타일. 어머, 어머야, 어머야, 어머, 어머야.